Buongiorno, come stai? 하나님은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넷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10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도시락을 준비하셨을 경우 C동 1층 카페와 2층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입장할 수 있으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10월 29일 안산 예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세계 RTS 대회가 11월 1일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2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의 방법을 주제로 11월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6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237 화요제자 훈련, 29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배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 성경과 신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진천대천구역 오세연 집사 최정미 권사 딸 오윤아양 결혼식이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노비아갈라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송현2구역 이순애비 이순아 집사 모친 김부연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